안녕하세요,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또 재밌게 일본 독자들을 위한 강의를 실험 방송으로 이렇게 시작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 독자들도 재미로 이렇게 봐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럼 즐겁게 업업업 해주시고 그냥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균입니다. 저는 이번에 강정은님과 함께 또 일본 독자들을 위한 토익 강의를 진행합니다. 바로 이 책이죠.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을 갖고 지금 해설을 해보는데요. 샘플 강의로 세 문제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대균이고, 강정은 선생님이십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강정은と申します。どう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の本からテストをしてみ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サンプルの3問題から始めましょう。여러분, 또 이제 선생님도 예쁘시고 제 수강생이셨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 또 재밌게 해설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楽しくやってみましょ문제 올려드립니다. 문제 풀어주세요. 問題を解いてください。이 문제는 여기만 보면 풀수 있는 문제요. この問題は最後のインからロケーションの間のだけ見ても分かる問題ですね。네, 그래서 이 문제는 3초 문제입니다. この問題は3秒の問題여러분 이렇게 막 문장이 길지만 요점을 잡아보면 all blank location 해서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다. 요점은 문장은 長いですが 요점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다. 이 문제가 매월 한 문제 꼭 나옵니다. 고이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매월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번역을 같이 해드릴게요. 그럼 읽어보시죠. After you park your car at our airport, 당신이 우리 공항에 차를 주차한 후, 또 空港にお車を駐車された後には、 Be sure to store your keys in a secure location. 당신이 열쇠를 안전한 곳에 보관을 확실히 해주세요. 鍵を必ず安全な場所に保管してください。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다. 매월 한 문제 꼭 나온다. 자, 名詞を修飾するのは形容詞っていうのは毎月の問題です。자, 이렇게 문제를 푸니까 자신감이 생기시죠? 자신감이 出ましたか?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죠. 2번目の 문제 解いてください。 잘 풀고 계신가요? どうですか? 答えが 出ました?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다.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읽어보니까, 과거 분사형이 또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또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기 중에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このブランクの後に名詞が出てますね。名詞を修飾するのは何でしょうか?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qualified가 형용사 역할을 해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qualified が形容詞なので名詞を修飾しますね。그래서 이제 번역을 한번 같이 해보죠. 자, 読んでみましょう。The Breckenridge and Wells Law Firm이라는 법률 회사는 Breckenridge and Wells 法律事務所は、is looking to hire highly qualified legal secretaries에서 매우 훌륭한 자격을 갖춘 그런 법률 비서를 고용하고자 모색합니다. 유능한 법률 비서를 고용したいと 考えています. 여러분 이이 의미 그렇죠? 잘해주셨죠? 자, 이 secretaries를 꾸미는 게 형용사 역할이니까 qualified인데 이 qualified는 사람을 많이 수식합니다. qualified っていう単語は人を修飾しますね。그리고 이게 사람뿐 아니라 회사나 부서, 행동의 주체는 다 qualified가 꾸밀 수 있죠. 人だけじゃなく会社とか秘書、
チームとか、そういう団子を主食しますね。예,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자, 이렇게 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Qualified 명사를 잘 수식합니다. 잘 보고 계시죠? 오늘 또 이제 새로운 문제 하나 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03번 解いてください。오늘 문제는 좀 쉬운 거로 시작했어요. 자신감을 드리죠, 여러분에게. 今日の問題は簡単な問題でした。最後の3番解いてください。네, 문장 길다고 겁먹지 마시고. 問題が長いというのは、そんなに難しくもない意味ですよ。で、長いと思ってちょっと緊張して難しいなと思わないでください。아, 예, 해설이 더 멋있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형용사인데, 보기 중에 형용사 역할하는 게 소유격이라는 단어예요. 좀 어렵긴 한데, 그쵸? 자, 下を見てみると、 safety っていう名詞を修飾するのは形容詞ですが、下に形容詞がないですね。なので、所有格の theirs、 예, 소유격 no, 소유 there. 格。 예, 소유격. 그래서 이게 there라는 단어가 이 명사를 수식하죠. theirs는 그들의 것 해가지고, 이거는 명사를 못 꾸미고요. there가 꾸미게 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Workers at Delbert Roofing의 직원들은, Workers and David の 就職人 は、 are strongly recommended, 강력히 추천됩니다. 자, 強く推薦されてますね。예. They wear helmets. 그들이 헬멧을 착용하도록 for their safety. 형용사 역할하는 소유격 their safety. 비번이 답이죠. 자, 안전을 위해 각지 헬멧을 착용するように。 예. 그래서 なので、 소유격. 그렇죠? 소유격 の。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소유격, 주격, 목적격, 이런 격의 문제 중에 1등이 바로 이 소유격입니다. こういう格の問題は、所有格が答えが一番多いです。예, 1번, 一番1등, 1등입니다. 답그래서されてる問대명사, 題です。대명사의 격은 매월 출제됩니다. 그 중에, こういう問題も毎月出ますね。그 중에 소유격이 1등입니다. その中で所有格が一番よく出る問예, 題です。잘 どう들어보셨어요? でしたか？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처음 문제를 세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괜찮으면 계속 풀어드리고, 반응이 없으면 그만 사요나라 하겠습니다. 반응이 良くなるとこういう解説はすごく出ますが、反応がないとこれは終わり、さよならになり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감사합니다. 자,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うも。